이제 손 씻기는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지켜야 할 예절이 됐죠. 학생들은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엄마 아빠들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할 만큼 감염병은 아주 무서운 질병이에요. 이런 감염병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병을 일으키는 세균과 바이러스가 사람의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기 때문이죠. 특히 바이러스는 사람의 몸을 이루는 세포보다도 세균보다도 훨씬 더 작습니다. 너무 작아서 전자현미경이 아니면 볼 수 없을 정도죠. 이렇게 작은 바이러스나 세균이 손에 묻어있다가 몸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나는 식중독에 걸릴 수 있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경우 열이 나고 기침, 설사를 하거나 심한 경우 폐렴으로 이어져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건강한 생활습관 항상 잊지 말고 실천해야겠죠? 자, 그럼 나를 지키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건강한 생활습관 하나씩 다시 점검해 볼까요? 첫 번째, 앞에서도 보았지만 바로 올바른 손 씻기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올바른 손 씻기 6단계 확인해 볼까요? 손바닥 길이, 뒤집어서도 마주대고, 손가락 길이, 손가락을 마주잡고, 엄지손가락은 돌려돌려 문지르고, 손톱 밑까지 깨끗하게. 올바른 손 씻기 완성! 특히 이럴 때는 더더욱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는 것 기억하세요. 그럼 두 번째 지켜야 할 생활습관. 바로 기침과 재채기 예절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대부분 사람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뿜어져 나오는 침방울을 통해 옮겨갑니다. 이때 침방울이 수미터까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나도 보호하고 다른 사람도 보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상대방 반대편으로 고개를 돌리고 침방울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팔꿈치 안쪽에 코와 입을 바짝 붙여서 해야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항상 착용해야 하는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법을 알아볼까요?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나를 보호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기 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주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의 틈을 없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콧등을 꾹 눌러 틈이 없게, 볼이나 턱에도 틈이 없게, 벗을 때는 끝만 잡고, 벗은 후에는 꼭 손을 씻어요.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을 포함해 모든 질병은 내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라는 것은 나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내 몸 안으로 들어왔을 때 열심히 잘 싸워줄 수 있는 건강한 세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건강한 세포들을 많이 키워야겠죠? 혹시 급식 먹을 때 고기만 골라 먹고 채소는 남기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러면 건강한 세포가 힘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면역력을 키워주는 비타민이 풍부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 유산균이 풍부한 김치와 요거트, 오메가가 풍부한 고등어 등을 골고루 먹고 물도 늘 충분히 마셔줘요. 그리고 달리기나 스트레칭 같은 운동을 매일 30분 정도만 해줘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이 나와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고 우리 모두 같이 실천해요.